자, 오늘 그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니요. 그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초입, 그 들어가는 입구, 뭐 요것에 불과한 겁니다. 라는 취지. 또 하나, 영장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영장을 칠 정도면 검찰이 증거 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보내온 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수사를 사회적인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제 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입구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죄다. 네, 증거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1다수당 대표에 대해서 네. 영장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렇게 언론사 카메라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러한 이야기들 좀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세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궁색한 있는 변명이다. 것이죠. 어떻게 예. 수사가 초입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초입에 있는 수사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최대 비리의 정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예.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언급했겠죠. 증거가 없다라는 말에 어떻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쌍방울 대북 성공과 관련해선 이화영과 인식 공모를 같이 했다라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한 문장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 왜 영장실질 단계에서 제출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역풍을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석해 있고 대검 국정감사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이제 조정원 위원님께서도 법사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오늘 대검 국정감사도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나오는 주요 장면들은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일 뉴스웨어 라이브 시간에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